안녕하세요. 경지입니다.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오늘은 수채화 가슈로 풍경화를 그리는 과정을 준비해 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작업이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집에만 있는 생활을 하니까 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작업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마음을 접고 작업을 해봤어요. 미리 설명을 하자면 제가 며칠 전에 사도라는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마음이 너무 먹먹해서 뭔가 그림으로 그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사도를 보고 느꼈던 감정이나 사도를 기억하는 저의 뭔가 제가 느낀 그런 분위기? 색감? 전반적인 것? 그런 것들을 뭔가 그림으로 느껴지게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제 그림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 제가 사용한 재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뗄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붙이고 있었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사용한 수채화 가슈 물감이에요. 짠! 이거는 쿨톤, 이거는 웜톤. 짠! 색깔이 겹치는 색도 있는데 이게 좀 서로 아예 없는 색들도 섞여 있어요. 좀 쓰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여기다가 바로 붓을 찍었으면 색깔이 섞이니까 나이프로 이렇게 나이프로 덜어 쓰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짠! 여기다가 덜어놓고 썼는데 좀 여러 번 덜어쓰기가 좀 귀찮아서 한 번에 좀 많이 떴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굳어있는데 위에 물을 부어주면 뿌려주면 다시 녹아요. 그러면 금방 이걸 이렇게 된 걸 떠섰을 때보다는 조금 꾸덕한 느낌? 꾸덕꾸덕한 느낌이 되게 덜한데 그래도 사용이 다시 가능하다는 거? 그래, 저는 그건 좋더라고요. 보통 아크릴 물감은 이게 굳으면 다시 쓸 수가 없는데 물론 아크릴 과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크릴 물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채화 과슈로 사서 이렇게 써보고 있습니다. 얼른 써야겠죠? 아, 그리고 이번 그림에서 주로 사용한 붓은 이 붓입니다. 아끼는 붓인데 수채화 가슈에 쓰려니까 조금 혹여나 수채화만큼 깨끗하게 헹궈지지 않을 거라서 여기 안에 이런데 딱딱하게 남을까봐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계속 녹이면 녹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썼습니다.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하는 붓이에요. 되게 탄력 있는데 부드럽고 오래 써도 탄력이 잘 안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 물감은 아트엑스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감이고요. 그러면 슬슬 미술 작업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Thank you.